해봅니다. 제가 이게 봄철이고 해서 이거 쑥을 가지고요. 쑥 감자 수제비 혹은 쑥 옹심이 수제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쑥은 마트에서 파는 건데요. 이게 100g이고요. 감자유 하나가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한 100g 정도 되거든요. 700g 사용하겠습니다. 조금 넉넉한 그릇에 두부룩 나옵니다. 이 감자를 한번 깎아주겠습니다. 깎아준 감자는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겠습니다. 자, 감자를 이제 믹서기에다 갈아줄 거거든요. 그 감자 옹심이 만드는 거 있죠. 그건 똑같아요. 감자를 갈 때는요, 굵게 썰지 말고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굵게 썰면 감자가 동글동글하게 믹서기 안에서 돌아다니거든요. 그러면 곱게 안 갈릴 수가 있습니다. 믹서기에 넣어줄 때는요, 물은 얼마든지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이 물은 나중에 다 버릴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곱게 갈아주겠습니다. 자, 이런 면포나 아니면 이런 푸지포 주머니에다가요, 이 감자 갈은 거를 걸러주겠습니다. 근데 이 물은 버리면 안 됩니다. 전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버려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물은 좀 놔둡니다. 이제 전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 30분 정도 놔두면 됩니다. 쑥을 다듬으시면 됩니다. 100g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. 이렇게 손에 쥐면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돼요. 이거를 누런 잎이나 이런 거 못 먹는 부분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면 되는데요. 손톱이 까매질 수 있으니까 이거 칼로 이렇게 잡고 당기면 손톱도 안 까매지고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전부 다듬어 놓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이제 씻어서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 물기를 손으로 꼭 짜면 됩니다. 요거 청경채 쑥덩이 남아있어서 요거 한 뿌리 배추나 뭐 그 애호박 대신에 요거만 써보겠습니다. 재료가 얼추 준비됐으면 멸치 육수를 내야 되거든요. 여기서 멸치 육수 내고 또 끓이고 하는데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. 아, 냄비가 지금 1.7L고요. 물은 한 1.2L 정도 됩니다. 저는 멸치 내장 안 따고 이대로 있죠. 이런 식으로 한 두 줌 정도. 다시마 파지를 이렇게 병에 담아놓고요. 한 뭐 손바닥만한 거 하나, 뭐 좀 더 진하게 먹고 싶으면 두 개 이렇게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는 불을 좀 약하게 넣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놔두면 잘 우러나거든요. 길게 잡으면 한 15분 안에 다 끓이면 됩니다. 감자 갈았던 물을요, 지금 한 30분 있었습니다. 근데 감자 작은 거 7개는 전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이렇게 물을 좀 버리고 나면은요,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. 조금만 나옵니다. 이렇게 쑥은 좀 그냥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잘게 썰면 향이 더 잘 나거든요. 그리고 쑥이 조금 질기기 때문에 좀 잘게 썰는 게 드실 때 좀 더 좋습니다. 쑥이 너무 크면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수제비 만들어 놓으면 자꾸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덜 튀어나오게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요 전분 들어있던 그릇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. 여기다가 넣고요, 간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요 정도 소금 요 정도만 약간 간 좀 하고요. 갈아서 짜놨던 속살 있죠, 감자살. 아, 이걸 넣겠습니다. 전분 가루를 좀 미리, 이게 좀 질척하니까 미리 좀 넣어서 해야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전분 가루를 수저로 이렇게 듬뿍 떠서 한 4스푼 정도 들어갔고요.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 됩니다. 이거를 좀 수제비 만들기 좋게 반죽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전분 대신에 밀가루를 넣어도 괜찮아요. 상관없습니다. 전분을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이렇게 넣고 이제 주물러 보겠습니다. 그리고는
이걸 이제 이렇게 전분에 한번 굴리는 게 좋아서 단점이 식으면은 좀 빨리 딱딱해지니까 따뜻할 때 드시는 거 좋고요. 국물에 담가 놓으면 퍼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자,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덜 퍼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놔두면 됩니다. 이게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손에 쩍쩍 달라붙지는 않고요. 두 배로 커지기 때문에 만들 때 아예 조금 감안해서 좀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니까 거의 떡만 해졌거든요.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옹심이 됩니다. 감자 옹심이. 이렇게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옹심이처럼 작게 만들어서 새알심수 이렇게 작게 만들면 한 입으로 쏙쏙 먹긴 좋아요. 근데 떡처럼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드시고요.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작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손에 쩍쩍 달라붙잖아요. 근데 전분으로 하면은 밀가루 끈적하게 달라붙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도 괜찮답니다. 전분을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끓이는 동안에 숙이 좀 덜 빠져나라고 한 것도 있고요. 자,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멸치 육수를 이제 끓이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다 빚어졌으면은요, 여기다가 계란을 씌우거든요. 계란 두 개를요. 계란 이렇게 한 개씩 국물에 넣겠습니다. 멸치를 건져낸 다음에 이거 한 개씩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계란을 익힌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제비니까 계란을 따로 뭐 안 풀어도 되고 일석이조. 예, 계란이 들어가면 국물이 더 맛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계란이 싫다 그러면 녹말가루만 묻혀서 넣어도 됩니다. 계란 물 남는 거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. 수제비가 동동 뜰 정도로만 끓여주겠습니다. 팽이버섯 하고요. 청경채를 좀 넣습니다. 저는 지난번 영상 찍고 남은 게 있어서 넣는데요. 청경채 대신에 좋은 게 애호박 아니면 배추, 또 없으면 신김치 씻은 것, 또 없으면 양파, 또 없으면 통갈. 자, 계란하고 뭐 대파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. 더 있으면 좋은 거는 당근을 약간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굳이 없으면 안 넣습니다. 여기다 간을 하면 되는데요. 그 국간장을 넣는데요. 색깔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진 않습니다. 국간장이 많이 안 진하기 때문에 한 스푼.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소금을 넣는데요. 이렇게 해도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육수가 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넣는데요. 이렇게 해도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. 그 만약에 내 국물에 좀 2% 부족하다 싶으면 액젓으로 간을 하십시오. 국간장 대신에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요 육수 맛이 더 진해지거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국물을 한번 아주 아주 슴슴해요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수제비나 뭐 칼국수 이런 데는요 그 마무리로 참기름을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. 한 방울만 이렇게 넣고 저어주면 향이 너무 좋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깨를 조금 빻아서 넣겠습니다. 깨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아요. 담으면 되는데요. 이게 커요. 완전히 이렇게 한 6개, 7개 정도만 담아도 아주 한 그릇입니다. 배가 부를 것 같아요. 이거는 대접이 좀 많이 큰 2인용이기 때문에요. 한 그릇 나옵니다. 요거를 동그란 모양으로 하면 쑥 감자 옹심이. 자, 이렇게 하면 쑥 수제비. 이름만 달라졌지 내용은 같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식을. 감자떡, 감자떡. 완전 감자떡이에요. 진짜 쫄깃쫄깃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. 나는 감자도 없다, 전분도 없다 그러면 밀가루로 하세요. 그 대신에 좀 납작하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아주 맛있는 쑥 향이 가득한 수제비입니다. 보이시죠? 감자떡.